자, 저희 금요일마다 네. 저희 방송 퀄리티도 높여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분위기도 훈훈하게 해주시는 옛날에 그 옛날에 있잖아 네. 상간마마 옆에 딱 붙어 있는 분이 한 분 있잖아. 상간마마 옆에 네, 승지. 아 좌부승지 들라. 도승지 좌부승지 뭐 이런 거. 아. 전승지는 들라.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에 상간마마를 뵙는 분이 승지 아니야.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상간마마 뵙듯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친절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오늘 또 글로벌한 상황들 또 각종 무슨 원자재나 선물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시간 아니면 사실 들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어디 가서 구리 가격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삼성물이 우리나라 선물업계의 가장 큰 회사고 네. 오래된 회사니까 여하튼 정확한 정보라고 저희는 믿고 네. 예. 삼성선물은 우리 신과 함께 큰 선물입니다. 부담되네. 아시겠죠? 부담만. 부담 좀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예. 보면 될까요? 일단 어제는 추수감사절로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네. 지난주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코로나는 우리 바로 앞에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다라는 네. 게 시장에 조금 초점을 둔 것 같고요. 일단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이 12월부터 진짜로 미국에 보급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일단은 재무장관에 내정이 될 것 같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일간으로 보면은 이제 증시는 휴장이고 달러 지수는 어제 조금 올랐고요 네. 금값은 조금 상승했고 유가는 어제 하락을 했고요 불이값은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 특별한 재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간으로 보시면은 다우 지수 나스닥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그런 국채 금리가 상승입니까? 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네. 금리는 상승을 했고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위험 자산 선호를 반영을 했고요. 금값이 3% 하락하면서 1800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WTI는 6% 이상 상승을 했고 구리값도 뭐 위험선호 반영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은 일단 어제 이제 장이 안 섰기 때문에 섹터별로 주간으로 보시면 골고루 전반적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는 뭐 하락을 했지만은 대부분 이제 골고루 상승을 했고요. 백신 관련주가 최근에 동향이 어떤지 이제 두 번째 차트가 야, 근데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네. 이게 그러니까 10월 말 대비로 예.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입니다. 예.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와. 경우는 큰 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뭐 뉴스 보니까 그 임상이 뭐 제대로 안 됐다. 예. 어? 뭐 좀 이상하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런 뉴스도 있고. 아 하필 우리가 접종 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건데 아스트라. 아,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거니까. 예. 아 좀 잘 좀 해지 이거. 다시 하면 되겠죠. 예? 다시 시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쉽게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4달러짜리죠 이게. 그러니까. 4달러 현실관 믿었던. 아. 제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네. 잘 모르지만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는 작은 회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자나 벤처죠. 이런 데는 사실 백신이 그 사업에서 이만큼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아, 네.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그렇죠. 특히 파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렴하게 둘 중에 하나가 좀 저렴하게 백신을 그냥 보급하겠다고 약속을 네. 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수익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그걸로 돈 안 벌겠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임상 좀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런 얘기 좀 하면 좋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백신 관련주는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는 많이 오르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파이자는 별로 네. 돈 못 받은 걸로 예.
그리고 주요 주식들 볼까요? 네, 주식들 보시면은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요. 네. 엑소모빌, 테슬라, 보잉, G 즉 그동안 좀 테슬라 빼고 많이 못 올랐던 주식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차트를 그려봤는데 사실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고점을 아직 못 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S&P 지수 편입 이슈도 있었고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S&P 지수 편입 딱 발표한 날 폭등했는데 그날 사도 꽤 먹었네. 그러게. 그날 따라 사도. 그죠? 테슬라 안 사셨죠? 예, 저는 우산 비싸. 아,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아무튼. 그냥 올랐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는요. 그냥 테슬라라고 하지 말고 T사라고 좀 해 주세요. T사요? T사. 왜 T사? 정프로 좀 속상하니까. 아유, T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예. 다른 알겠습니다. 사람 잘 되는 거가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 축하할 일이죠. 제 옆에만 없으면 됩니다. 내 옆에만 안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주간 외환시장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리라 같은 경우는 여기 빠진, 그러니까 달러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좀 되돌림이 있었던 것 같고 위안화는 소폭 약세. 근데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흥국 통화들이 신흥국 분위기가 계속 좀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귀신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 반영하면서 달러는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시면요. 일단은 유가는 올랐고 금은 큰 폭 하락을 했고요. 구리,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그 곡물 시장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백신 정상화에 대한 기대, 수요 확대 반영하면서 유가랑 구리값 이런 가격들은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는 계속 변동성이 큰데요. 그러네요. 제가 정확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막 10%씩 빠졌다가.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고요. 금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시장에 좋게 받아들인 뉴스가 이제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에 예정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일단은 옐런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10년부터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제 트럼프 한 초반까지 부의장, 연준 부의장, 연준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표를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인준이 빨리 되겠다. 어차피 이제 의장, 부의장 하면서 다 지나쳤기 때문에 인준이 빨리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성향이 좀 중도고 실용주의자고 사실 지금 그동안 막 올랐던 워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 쪽에서 정말 싫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브레이너드나 이쪽은 좀 친기업이라서 또 민주당의 좀 진보적인 성향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근데 그 옐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초당적으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상원 하원 좀 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좀 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이분이 이제 노동 경제학자의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고용도 해결해야 되고 저 이 많아진 부채도 언젠가는 좀 해결을 하고 출구를 해야 될 건데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결이 좀 비슷합니다. 일단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돈 많이 쓰겠다라는 데 갔고 탄소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린 산업 쪽에 돈을 좀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또 가장 시장에 좀 포인트를 맞춘 거는 이제 정부하고 연준의 그 협력인데 어차피 연준 출신 사실 이번에 하마평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 다 연준 출신이었거든요. 결국 정부랑 연준이 뭔가 협력을 해서 이제 돈을 정부가 채권을 찍고 연준이 맞아요. 채권을 사주고 이런 뭐 협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장에 좀 안 좋게 볼 거는 금융 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옐런 의장은 규제 찬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파월 의장은 좀 규제 완화 쪽 찬성하는 네.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좀 반대 입장을 내놨었고 금융 규제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은행권에 대해서 건전성을 네. 조금 더 아. 강화해라 이게 뭐 금융 위기에 뭐 좀 배경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강화라는 지금 입장이고요. 대표적인 금융 규제가 그거잖아요. 자기자금 그 상업은행과 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네. 정확하게 분리해라. 아.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상업은행들은 투자은행 증권회사가 하는 일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규제하는 건데 항상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걸 규제를 했다가 네. 금융위기가 없어지면 슬슬 또 풀어주고 풀고 네. 항상 그게 예. 반복되는군요. 그래서 그 옐런 의장이 의장할 때 퇴임하기 전에 며칠 전에 웰스파고를 세게 이제 이사직 4분의 1 바꾸고 자산 동결하고 네. 하면 그 좀 벌을 주면서 철퇴를 내렸죠. 철퇴. 예,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규제 강화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이 부분 좀 만족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편 게 그러니까 변동환율제 도입한 1970년대 이후에 네. 그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플라자 합의를 주도한 그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 베이커. 예, 네.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문우신 재무장관 딱히 공화당 두 번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냥 옐런 그 재무장관이 내정자도 그냥 강달러가 미국 국익에 부합할 거다라는 스탠스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역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네. 완화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깔끔한 정리는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것 또한 저의 전망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네. 일단 최근 이제 하락한 이유 보시면 첫 번째로는 사실 그 단기 금리의 금이 민감한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2년 금리랑 그 금값을 보시면 그러니까 11년도에도 2년 금리가 저점을 찍고 올라올 시점부터 금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번에도 2년 금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값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채 2년 금리가 예. 금과는 완전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항상 완전 반대는 아닌데 예. 이게 뭔가 2년물 금리가 계속 빠지다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예. 그런 상황에서는 예.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올 수 있고요. 국채 2년 금리가 참고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단기 금리입니다. 예, 단기 금리.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막 금값이 계속 갈 거라는 주장 중에 하나가 막 돈을 많이 풀 거고 네. 금리를 안 올릴 거지 않나 돈이 계속 풀릴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이 금융위기 때 금리를 초자금리 낮춘 다음에 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11년도 금값이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기 한 시작하려고 하는 타이밍부터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금 빠지니까 거의 반토막 나버리네요. 예, 그랬네요. 네? 금이 네네. 그러게요. 예. 야, 쫄리네. 예,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보였고 최근 또 하락한 이유는 다음 차트 보시면 네. 이제 ETF 자금들이 올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공포스러운 데다가 미국 선거도 있는데 뭐 선거 끝나고 결과가 뭐 한두 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대 막 이런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금 ETF로 돈이 들어가다가 일단은 지금 이제 특히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ETF 자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소화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뭐 계속 줄고 금을 사오다가 저번 네.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도 그렇고 네, 계속 금을 팔다가 그 3분기에는 금을 팔았습니다. 금값이 좀 오른 측면도 있고 또 어려워진 그런 그 중앙은행들이 더 돈이 없기 때문에 금을 팔아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네. 흐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실 11년도에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과열의 신호일 수 있는데 그때도 그 CME의 그 증거금을 올렸거든요. 금 선물 증거금. CME가 뭐예요? 미국에 있는 네. 시카고.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요. 상품 아. 네. 그 뭐 선물 거래, 각종 선물 거래를 하는 네네네. 그런
이제 거래소인데 거기서 금 11년도에도 이제 이게 금 증거금이 그러니까 상품 가격하고 변동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금값이 치고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네. 금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증거금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7, 8월에 증거금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1년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이제 그거 확인하고 금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도 좀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흐름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뭐 금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이제 내년도 금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2,500,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 $2,300.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1년 평균이 1,835, 22년 평균이 1,745, 그리고 23년은 1,500까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리서치 도이치뱅크는 12개월 내에 금값이 $1,600에 갈 확률이 $2,100를 갈 확률보다 높다. 이렇게 애매하게 전망을 내놓고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전망하는 기관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풀고 물가 상승 기대가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낮다는 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어도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다른 기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공포감이 주는 금값의 상승이 일단은 희석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또 그 11년부터 15년간 보여준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은 이렇게 그 15년도 금리 오를 때까지 계속 금값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근거들을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다음 차트 보시면 이제 금값이 오른다는 것을 로 근거로 많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미국의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데 네. 그 금리 그 수준이 굉장히 오래 유지될 거다라는 그런 근거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근데 사실 그 실질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가 참 큰데 그 11년도 상황을 보시면은 금의 고점이 11년 9월인가 그렇거든요. 실질 금리가 그 뒤에도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 금리의 저점이 12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 금리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금값의 상승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실질 금리가 더 많이 빠지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뭐 그러면 이제 금값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실질 금리가 뭐 좀 더 낮을 것 같아서 금값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좀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실질 금리는 뭐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서 기대 물가를 뺀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예. 시장 물가에서 시장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 예, 그러니까 네. 이 수준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경제 환경보다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아도 어쨌든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이 금값 상승으로 주장하는 그 마이너스 실질 금리 유동성 그게 과거 사례를 보면 무조건 우리가 그것만 믿고 달려갈 수는 없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환율. 예, 그러니까 조선 수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조선 수주가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줍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를 외환시장에서는 조선업 환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엄청 교란 요인이었죠. 예. 아, 교란 요인이에요? 아니 왜냐면 정상적인 환율 움직임에서 대형 수주가 툭 터지면 네. 갑자기 그 환해지 물량 같은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때 그래서 그게 우리 환 시장을 거의 움직이는 변수였다니까 조선수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몇천억씩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되고 저희 센터장님하고 이런 얘기 되는데 기재부 분이 여의도 어떤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시장 분들 막 얘기를 막 물으시더라고요. 아 모니터링 하러 나오셨구나. 이 조선 업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막 그리고 시황에 조선업 쓰면 막 다 안 좋아하시고 환율 그랬었어요? 빠질
수주 얘기 쓰면 안 좋아지고 그 정도. 워낙 강세가 되니까.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뭐 그런 상황이 돼도 괜찮으니까 수주 좀 많이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거 우리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아니, 중요한 거는 근데 네. 사실 그때만큼 수주가 많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네. 요새는 외환시장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수주하는 시점에 네. 수주하 그러니까 수주하는 시점과 사실 그 조선 수주 배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처음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몇 차례 나눠 받고 나중에 배에 줄 때 인수금 받거든요. 그때 이제 수출에 어떻게 잡히는지 환율에 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면요. 네. 그 수출이 두 가지 수출이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하는 통관 기준 수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수출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상수지의 수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통관 기준 수출은 아무리 계약을 하고 중간에 돈을 받더라도 배가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수출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이 계산하는 수출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중간 중간에 현금이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수출에 잡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약간 이게 괴리를 보일 때도 있거든요. 네, 수출이 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환해지를 조선업체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들어올 때마다 달러 공급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환해지를 좀 덜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100% 환해지를 한다 그러면 수주 계약 시점에 네. 계약금만 받았지만은 네. 다 달러 공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업체의 환율 영향이 크고요. 워낙 굿지도 크고 또 이제 한 번에 달러를 그냥 팔아버리게 미리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네네.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수주가 막 이렇게 진짜로 갑자기 막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네. 항상 좋은 뉴스는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무역 긴장 완화되고 어쨌든 그리고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또 선주들도 발주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 어쨌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원하는 강세 압력을 받고 이런 수주가 나오면서 또 하락 압력을 받고 지금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도 좀 더 뉴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조선업 교회 애널리스트들인데 아까 그 우리 그 정프로가 네. 정승지 위원 얘기할 때 뭔 질문했죠? CME에 대해서 근데 CME 그죠? CME, 제가 시카고 상품. 네, 근데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용어를 쓰는 것 중에 시장에 관련된 용어인데 네. 그게 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이 사실은 증권 거래소잖아요. 증권 거래소 네. NYSE 그게 이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고 네, 네, 네. 나스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ME가 뭐냐면 시카고에 있는 상업 거래소를 CME라 그래요. 예, 시카고 머컨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CME라는 용어 중에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CME 그룹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CME라는 시장하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CBOT라고 있대요. CBOT? CBOT? 예, 시카고 보드 업 트레이딩인가 그래요. 그 시카고에 또 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는 선물 옵션 거래하는 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LME라고 또 있잖아요. LME? LME인데. 예,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우리 저 전승지 위원 회사에서도 많이 거래하실 텐데 메탈. 구리라든지 뭐 아연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거래하는 가장 큰 거래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명되는 그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NYSE, 나스닥, 그리고 CME, CBOT, LME 이렇게 있는데 이 CME하고 CBOT는 한 회사예요. CME 그룹이라는 주식회사예요. 굉장히 큰. 거래소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 민간회사예요? 민간회사예요. CME. 아~ 네, CME 그룹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수수료 받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CME 같은 그룹은 우리나라에도 뭐 진출해서 네. 거래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CME가 그 시어머니 CME가 아니고요. 알파벳 CME입니다. 아, CME. 예. 네. 네, CME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제 칭찬이 있어요? M이야, 이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 CME님, 우리 네. 전승진님. 승진하셨죠? 예? 아주 승진, 승진 호소인이라니까 지금까지. 네, 아직도 호소인이네요? 호소인이야. 내년 2월 말에 발표되는데. 아, 2월 말에요? 큰일 났네. 아,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아, 미리 전략을 드러내셔서. 아니 아, 안 되면 창피한. 안 되면 아이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뭐 창피한 거죠. 네. 전승진님으로 그러면 저희 앞으로 이제 전승진님. 전승진님.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삼성 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